경제를 하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현미입니다. 네. 오사하나사님, 알찬 내용 잘 듣고 있는데 TV 중간 광고가 너무 심해져서 몰입도 깨집니다. 그 사이다 발언으로 한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이게 케이블을 먼저, 이 케이블의 재정 상태 때문에 먼저 중간 광고를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공중파도 허락을 하잖아요. 저도 이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이제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뭔가 그 진전이 되려는 찰나에 갑자기 변비약 광고 이런 거 나오면은 분위기 확 깨지는데, 방송국은 또 생각이 다르겠죠. 자, MZ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또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주에 MZ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봤는데, 오늘은 MZ세대의 휴대폰 앱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스마트폰 안에는 대체 어떤 앱이 깔려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뤄지는 소비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크로스 IMC의 박준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MZ세대의 스마트폰을 한번 딱 열어볼게요. 자,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잠금해져 있고요. 네. 어떤 앱이 가장 먼저 눈에 띄시나요? 박연미 기자님 앱은 제가 제가 여쭙고 싶고요. 자, 저 MZ의 빙의에서 제가 네. MZ라고 하고 말씀해 네.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제가 작년에 그 MZ세대 한 350명 정도의 스마트폰을 살짝 엿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분석하는 과정이 네. 있었는데요. 너무나 흥미로웠던 것이 이제 Z세대가 명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예컨대 어떻게요?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다 모두가 다 흥미로웠던 부분이 텍스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텍스트가 없다 함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내가 사용하는 앱들을 컬러별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가령 내 앱이 노란색이면 네. 노란색 과일로 이것들을 묶어서 표현을 하고요. 내 해당 앱이 오렌지색이면 오렌지색 과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도구들, 나한테 필요한 도구들이면 도구의 그 이모지를 사용을 해서 이 앱을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우리는 앱 이름이 밑에 써있잖아요. 써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금융이면은 금융 관련된 앱들을 모아서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MZ세대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앱을 그룹핑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카테고리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군요. 네. 어제 그 최인하 대표의 새로운 서점 얘기를 다시 한번 곱씹게 됐는데, 그쪽도 기존의 그 서가 정보가 아니라 고민될 때 읽는 책, 아니면 마음이 심란할 때 읽는 책, 이렇게 카테고리를 바꾸면서 상당히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스마트폰 안에 그들이 그렇게 정렬해 놓은 그 앱은 뭘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구독 소비는 반드시 들어가겠죠? 네, 그게 아마 MZ세대가 일으킨 소비 트렌드의 가장 중심,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구독 앱은 이게 굉장히 다양한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좀 두드러지게 올라온 앱들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집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취향과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성격의 앱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사용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를 보면 이제 집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달고나 커피 만들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커피 네. 구독 서비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00번을 저어야 만들 수 있다는 네. 달고나 커피. 네. 저희가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원두를 이제 패키지 형태로 정기 배송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의 기호에 맞는 네. 원두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기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라든지 주류라든지 특히 이제 전통주나 와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양한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맞는 와인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기도 하고 또 나의 취향을 찾았으면 그게 나이가 원하는 맞춤형 어떤 서비스를 좀 받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주류를 그러면 정기적으로 집에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매주 선물 받듯이 아하. 나를 위한 선물이 계속 매일 매주 매달 집으로 배송이 되어 오는 겁니다. 금주는 틀렸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훈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통주나 와인을 구독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MZ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한 87% 정도가 전통주 같은 경우는 87%라고 나타났고요. 지금 와인 같은 경우도 한 94% 정도가 이 MZ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는 사실 생필품 같은 건 정기구독하는 분들 많거든요. 예컨대 뭐 이유식을 정기구독한다든지 아니면 면도날, 와이셔츠 세탁된 거, 화장품 이런 거 정기구독하는 분들을 많았는데 MZ세대는 이제 구독 서비스 스케일이 상당히 커졌더라고요. 자동차도 구독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이게 말씀하셨던 것들은 보충형의 성격에 해당하잖아요. 네. 내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 기존에 없으면 안 되는 네. 거. 그래서 이제 구독 서비스가 예전에도 있어왔는데 왜 MZ세대가 지금 구독 서비스의 트렌드를 일으킨 거야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독한다고? 그러면 이제 렌탈하고 뭐가 달라? 이게 아마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예. 네. 근데 아까 이제 보충형 구독 서비스를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렌탈은 내가 차를 대여해서 그냥 사용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차를 구독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가치를 내가 구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의 경우에도 단순히 이 차를 타서 타는 행위에만 지금 머무는 네. 게 아니라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를 내가 주중에는 세단을 이용하고 주말에는 SUV를 이용하고 아, 플렉스네요. 플렉스입니다. 네. 스포츠카를 타고 싶을 때는 스포츠카를 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최초의 소비 지금 이제 자동차 이제 브랜드들 뭐 기아나 현대 같은 곳에서도 이제 기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최초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밀레니얼 세대가 제일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 구독 서비스가 사실 자동차 시장에서 시작된 건 몇 년 됐는데 이게 X세대 이후는 차를 주기적으로 바꿔서 타본다는 게 처음엔 좀 재밌지만 이걸 정기적으로 길게 쓰는 분은 많지 않았거든요. MZ세대는 확실히 경험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 알겠는데요. 쇼핑 이거 빠질 수 없잖아요. 네. MZ들이 많이 깔아놓은 쇼핑 앱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 쇼핑 앱 정말 다양하죠. 네. 이것도 정말 본인의 취향만큼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쇼핑만 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에서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커머스의 특징은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상품을 사면서 그 상품을 산 사람들이 왜 요즘은 다 후기를 댓글을 달잖아요. 그게 일종의 팬덤처럼 형성이 맞습니다. 되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댓글 놀이를 하는 건데 내가 같은 취향에 나는 이래서 좋았어. 나는 이래서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 댓글 안에서 대화가 일어나고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그래서 이렇게 느슨하지만 네. 되게 공감대가 큰 어떤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션이라든지 뷰티라든지 특히 이렇게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이 깊은 어떤 인더스트리의 경우에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앱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걸 모아놓은 앱도 있던데 이런 데 가는 이유는 뭔가요? 놀이라고. 쇼핑이 자체가. 네. 쇼핑이 소비가 놀이의 영역으로 지금 두드러지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핑을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재미, 고르는 재미가 있는 거죠. 이 디지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가 많은 그 회사 있죠. 그 회사는 지금 유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이용자가 2020년 기준으로 1,000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1,000만 명 이상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대략 4,300만 명이라고 하니까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이 그 앱에 가입이 돼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유행 이런 것들도 이제 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발이 되게 많은 곳이라고 해서 시작한 무지무지 신발 많은 그곳은 이른바 모나미 패션을 창시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하얀 운동화에 까만 바지에 하얀색 셔츠 이런 것들을 앱이 주도한다고 하면
MZ세대가 휴대폰에 어떤 앱을 깔고 있느냐 이것만 공부를 해도 앞으로 시장에서 적어도 실패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MZ의 소비 트렌드 키워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뭐가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고 하시니까. 네. 저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서 나오는 따뜻한 아날로그적인 감성, 휴먼 터치, 이게 소비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후원하는 문화, 네. 구독하는 문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에는 다 같은 좀 연결선상에서 보여져요. 아까 뭐 무지무지 아이디어가 많은 회사 말씀 주셨는데 네. 그 회사도 사실은 이 맥락에서 후원의 문화로 작가와 내가 연결되고 그래서 내가 단순히 비용만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애누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 비용까지 추가로 작가에게 후원의 개념으로 지불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크라우드 펀딩하고도 사실 또 좀 연결되어 있는 맥락이 있습니다. 네, 앱 세상에 살지만 여기에도 온기가 있는 서비스들이 잘 나간다. 이건 좀 고민해볼 만한 부분이 있네요. 지금까지 크로스 IMC의 박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